여수시 고서동 천사 벽화 마을입니다. 벽화 마을은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 부락, 언덕의 자리에 바다,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세우고 명령을 내렸던 아주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면서 고성동 천사마을 벽화를 보여주겠어요? 천천히 갑니다. 온 동네가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어느 데를 찍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네요. 여기도 벽화가 쫙돼 있어요. 천천히 올려볼게요. 천천히. 더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수호년이 활을 들고 있는 것도 나오고, 다행히 나와요. 저 위에는 식객이란 말도 나오고, 그러면 다시 돌려서 천천히 우측으로 이동해서 가볼게요. 천천히 이동해서. 천천히 이동해서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 불악이라 그러네요. 자연 불악이 아주 뜻이 깊은 맛이에요. 그러면 이제 골무사케도 자, 앞쪽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벽화마을 종합 안내판이 있네요. 천천히 돌산대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제 7구단이라고 써져 있네요. 아주 그림이 좀 활기차게 되어 있달까. 공 모양도 나오고 다양하네. 그러면 밑으로 천천히 계단을 타고 내려가 봅니다. 여기가 지금 4구간에서 3구간으로 가는 길인가 봐요. 여기가 지금 오손도순원이 화분을 아주 이쁘게 꾸며놨어요. 아주 이쁘게 꾸며놨네요. 밖에는 지금 이슬비가 살짝 오고 있어요. 아주 여기는 꼬막인가 조개인가 몰라도 껍질로 또 모양을 이쁘게 놨네. 아주 이쁘게 놨어. 잘 보일랑 모르겠네. 저 위에 보면 사랑해라고 아빠가 아기를 헝그리 비틀으며 입부해 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하멜등대. 여기는 갈매기처럼 꼬막하고 조개껍질인 건 몰라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네요. 아주 이뻐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 누가 했는가 몰라도 돈좀 들었겠는데, 아무래도. 옆으로 돌려볼게요.
옛날 같으면 뽀빠이, 뽀빠이 같아, 뽀빠이. 뽀빠이 형상인가, 지금도 그런 게 나오는 것인가 모르지만. 만화가 허영만 선생의 벽화 갤러리라고 써져 있네요. 허영만, 그 양반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 저 위에도 써졌더니 밑에도 내려오니까 써졌네. 살짝 돌려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